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입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난 공직자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왜 부실한 강요들을 미리 걸러내지 못했는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요즘 한 사립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체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대체 이 학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8월 31일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선뜻 이해하기 힘든 한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을 때린다는 건 좀 아니라고 보죠. 좀 충격이긴 했어요. 선생님이 맞는 걸 처음 봐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교권 침해죠. 교권 침해요. 한 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체벌 논란. 그 이면을 파헤쳐봤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 이곳은 특성화 교육으로 이름난 학교로 최근 지역 내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립학교였습니다. 체벌 소식이 알려진 후 학교 측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을 조사 중인 해당 교육청을 찾아갔습니다. 도내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께서 평소에 학생들의 복상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그 사건 당일날 점심시간에 복장이 불량한 학생들 몇을 발견을 하고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개학 다음 날인 지난 8월 24일 교장은 점심시간 동안 전교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상태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각 반마다 용의 복장이 불량한 학생 수만큼 담임 선생님에게 체벌이 가해졌습니다. 총 9개 학급 중 7개 학급의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에 엎드려 엉덩이를 맞은 겁니다. 다른 교사의 도움으로 대피했던 두 학급의 여교사들만이 체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되자 교장은 체벌 후 곧바로 해당 교사들에게 사과했으며 체벌은 교육적 목적으로 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떤 순수한 목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죠. 조금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 재단 측에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임, 파면, 정직 이거를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설립자이기도 한 교장의 나이는 올해 81입니다. 1969년 취임 이래부터 지금까지 무려 40여 년간 홀로 교장을 맡아왔다고 합니다. 일반 교직원이라면 이미 정년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해당 학교 정관상 교장의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장을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처가 받아서 지금 치유가 용서가 되는 선생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치유 중인 선생도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다 용서가 되고 되는 상황이에요. 해당 교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현재 교사들의 심경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교원이 적은 데다가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약을 받긴 하죠. 학생들 앞에서 너희를 때린 것은 미안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많은 선생님들의 마음이 안 좋으세요. 딱히 거론되는 걸 싫어하시고. 갈등이 봉합됐다는 학교 측의 주장과는 달리 선생님들의 심경은 다양했습니다. 취재진은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지금 할 말이 없고요. 네.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루트라는 게 이제 저희가 여쭤볼 수 있는 분이 이제 학교의 대표자이신 교장 선생님 그 저기 아래에 계신 교감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기 학교 측에 그 반론권을 저희가 좀 보장을 해드려야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지. 근데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 뭐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거는 지금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학생 앞에서 행해진 체벌, 명백한 교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완전히 교권 침해죠. 교권 침해요. 적어도 그게 교육적 효과를 거둘려면 진짜 그 속담 말 맞다나 내 종아리를 치라고 하던지. 이건 교사가 거부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뭐 교장 선생님 변명을 늘어놓지만은 교사들에게 엎드려서 그 매로 이렇게 쳤다는 것은 체벌이 아니라 이거는 저는 폭행이다. 아, 그리고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이번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05년도에 그 한 교사가 있었어요. 남자 교사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뭐 제대로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억지로 시켜서 그 교사를 체벌을 했었어요. 학생들을 심하게 호되게 끝내지 않으면은 본인이 맞을 거다 뭐 이렇게 엇박을 하면서 그래서 좀 실랑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참 맞았다, 참 얼싸한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욕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죠.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이 졸고 있으면 선생님 따로 불러가지고 학생들 많이 졸고 있더라. 그 사람이야 그런 아이를 깨워서 수업을 잘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다른 급이나 선생님이나 교감사 같으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갑자기 그 아이에게 뺨을 날리는 거죠. 이제 뺨을 때리고 이제 수업을 제대로 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업이 도대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뭐 어른 조회를 할 때 교사 비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전체 조회하는 선생님들 앞에 선생님들이 이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할 일 없는 놈들 데려다 놨는데 할 일 없는 놈들 데려다 내가 밥 먹여주고 있는 거다 너희. 그리고 뭐 시골 놈들 데려다가 여기 지방 출신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시골 놈들 데려다가 내가 이렇게 잘못 발언을 해줬다. 학교 선수예요. 교권 위반에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흔치 않은 일인데 하도 많이 당하면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부모가 이게 권력 관계에서 우리 선생님이 복종을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학생들은 그 교사를 존경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반 사회에서 상하 간의 그런 관계를 일찍부터 학생들이 느끼게 되고 과연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는 학생들이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온전할까 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교장의 교권 침해 행위. 그런데 그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징계를 요청한다라고 요청하는 주체가 사학은 그 재단 이사회입니다. 이 이사회의 감사 요청안이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징계의 내용을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면직 또는 징계 사유가 있을 시 학교 법인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은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 교장인 동시에 학교 설립자인 김 씨 외에도 교감, 기획실장, 교사 등 교원 중엔 김 씨의 가족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부인의 경우 징계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의 이사장입니다. 부인이 남편인 교장을 징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중징계 요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중징계를 할 텐데 정직 1개월도 중징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직 1개월로 만약에 처벌한다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바로 어제 학교 측은 제작진에게 학교의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학생 생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으로 지도한다고 한 것이 본인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학교장으로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진중하고 자중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 정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징계를 할 수 있고 정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공공성, 투명성을 갖는 그러한 그 사립학교법이 다시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김 교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확정하고 교육감 명의의 중징계 요구서를 학교 측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해당 학교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해당 교사들이 이번 일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88개각의 청문회가 부실 내각이라는 혹평 속에 끝났습니다.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 비리, 위장 진입 등 네 가지에 논문 표절을 포함한 이른바 4+1의 검증 기준을 허물없이 통과한 후보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을 강요로 내세웠을까요? 김동희 PD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취재했습니다. 마침내 조현호 경찰청장이 취임했다. 부정적인 여론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는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 실정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살던 조 후보는 9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종로구 사직동으로 위장 전입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었다. 사직동 인근엔 100년 전통의 명문 여고가 있다. 위장 전입을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은 이 학교에 진학했다. 재산 형성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조 후보자의 재산은 6억 4,900만 원 증가했다. 조의금 명목의 현금 증가만 1억 7,400만 원이었다. 한 해 동안의 재산이 한 6억 이상 늘었는데 그중에서 현금 늘은 현금 증가만 해도 1억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조의금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팔남매예요. 그럼 대개 조의금이 들어오면은 그걸 팔남매가 나눠 갖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조의금이 들어왔나 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저 경찰이나 자기 친구한테 들어온 거는 자기가 가진 거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경조사와 관련해서 5만 원 이상의 부조금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지키면서 1억 7,400만 원의 부조금을 받으려면 조문객이 3,500명가량 참석해야 한다. 당시 빈소에 조문객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알아봤다. 3일 동안 쇠고기 국밥과 추어탕 389그릇, 시라국밥 50그릇, 우동 38그릇 등 모두 477그릇의 식사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옛날 저희 알상희 시장님 같은 경우도 조문객 수나 이런 점이 한 7, 800명 그 정도였는데 3,000명 정도가 있을 정도의 그걸 저희도 감이 안 잡혀서 그렇게 큰 규모의 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받아보질 못했고요. 상을 당했을 때 조현호 씨는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다. 경찰관들이 부조금을 모아서 전달한 것은 아닐까. 저는 본상을 했죠. 저는 5만 원밖에 안 했고 근데 다른 사람이 얼마를 했는지 그건 저는 모르죠. 이렇게 상을 당하셨으면 뭐 이렇게 조직들이 굉장히 막 단체로 이렇게 가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당장 말라지.
많이 올라지. 조직 같은 데는 누가 있다 하면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월급이 많으신 거 뗀다든지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찰은 전부 다 개인? 개인이 아닌 거. 아 개인이? 네. 모아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5만 원 이상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 있었고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반려했습니까? 그 친인척 말고는 큰 돈이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던 경우는 제가 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1억 7,400만 원이 순수한 조의금인지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과연 그러게 그액의 돈을 순수한 의미로 부조금을 줬겠느냐 이거예요. 저도 역시 경찰에 몸담고 있었지만 제가 저 역시 승진이 필요할 때 되고 또 근무 성적을 때가 되면은 그런 상사들이 상을 당한다든지 행사가 생기면은 물불을 가지 않고 쫓아갑니다. 모두 다 이때다 싶어 가지고 그게 부조를 가장한 뇌물이죠. 간접적 뇌물. 그것이 아니라면은 조의금이 아니고 다른 부정한 돈을 갖다 넣어놓고 그냥 조의금이라고 둘러댄 것인지도 알 수 없어요. 뭐 증명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명할 수는 없어요. 없고 또 뭐 문상객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관한 내용을 일체 안 주니까.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근거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주 후보자는 선진국 국민이 되려면 슬픔을 승화시켜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며 천안함 유족들의 예를 들었다. 그런 걸 언론에서 그렇게 동물처럼 울고 붓고 그 감히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는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현호 후보자의 발언은 일파만파 풍파를 일으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 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다액으로 그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인이 방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배석했다. 마자님 노 대통령님에 대해서 추궁할 만한 그 무슨 거리들은 다 제시를 하면서 검찰이 이제 조사에 임했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차명 계좌니 이런 이야기는 뭐 아예 놓지도 않았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노무현 재단 측은 조현호 후보자가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고발했다. 실제로 차명 계좌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대단히 단순하잖아요. 지난번에 검찰 수사 다 했으니까요. 그때 수사의 과정과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매일매일 브리핑하면서 다 발표했죠. 물론 그때 발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수사 내용만 확인만 하면 그것은 금세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조현호 후보자의 발언은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됐다. 조 후보자는 내부 강연에서 한 발언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했다. 송구스럽단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그러나 차명계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경찰청장 후보자의 발언을 근거로 차명계좌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금 이게 사실입니까? 이 차명계좌가 정말 지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먼저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켰어요. 없는데 있다고 한 것을 사과하는 것인지 있어도 말 안 해야 하는데 한 것을 사과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공개된 공식적인 이런 자료 같으면 몰라도 우리 경찰 부대 지 요원들 상대로 한 말 돌리지 말고 차명 계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더 이상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무책임한 답변 여기.
야당은 조 후보자의 파면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인사청문회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조 내정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조현호 씨를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차명계좌 발언에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차명계좌 전부에 관한 자신이 없다면 현재 고발이 되어 있는 조현호 경찰청장을 임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이인규 중앙선대위 그 중앙수사부장 기사 봤습니까? 무슨 기사였나요? 어제 중앙선대위에 그에 관련된 기사가 났습니다. 예.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예. 그 인터뷰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거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이야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건 객관적인 팩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을 그 인터뷰를 해야지 왜 나보고 그래요.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은 차명계좌의 존재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차명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짐작하기 어려운 모호한 발언이었다. 이인규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인도 전에 그 사석에서 한 게이나 오프레코스 한 게 나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고역스럽다. 미치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설에서 나누고 한 얘기 그냥 썼다고 그러고는 저는 인터뷰가 아니고 밥 먹으면서 한 얘기를 했고요. 근데 페이크는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저는 뭐 저가 내려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실제 저희가 얘기하고 보고 좋아서 보도 좀 다른 것 같다. 예, 조 기자님. 저 아까 전화드렸던 피드수첩팀 김동희 PD입니다. 아, 팩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진짜.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아, 그 기사가 진짜 팩트를 담고 있는지 여쭤볼. PD수첩은 차명계좌서를 최초로 흘린 조현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장님. PD수첩팀인데요. 아, 차명계좌 근거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막지 마세요. 아, 좀 여쭤보려고요. 근거 있으십니까? 조현호 청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남의 죄를 추궁하는 사정기관의 총수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라면 누가 기꺼이 승복하겠습니까? 위장 전입에다 불투명한 재산 내역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발언을 하고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동희 PD. 이번엔 조 후보자 외에도 결함이 있는 후보들이 특히 많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증을 어설프게 했거나 아니면 결함을 발견하고도 추천할 정도로 검증 기준이 낮았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소장수의 아들, 40대 국무총리. 소통과 통합의 내각을 표명하며 등장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내놓은 쇄신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청문회가 시작되자 포장에 비해서 내용 검증이 부실했던 흔적이 드러났다. 먼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우 후보자가 경남 도지사 시절 도청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김 후보자는 한 달에 한두 번 썼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도지사 시절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도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다가 차량 운행 일지를 제시하자 뒤늦게 인정했다. 금성대 강의한테 내빈 안내해가지고 진주 그 창을 출장에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창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홀이 돼 있으니까 우리도 전혀 그 뭐 몰랐지. 그 뭐 진주 그 창 차가 나가면은 그 뭐 또 운행 일자 키로수 넣고 의사를 거짓말 못하는지 고속도로 가면은 그 그 뭐 기록이 다 있다니 그 동행료 납부하는 거. 박연차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는 2007년. 그런데 김 후보자는 박연차 회장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 말을 바꾸었다. 이름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네. 그분과의 만남은 아마 2007년 이후가 될 겁니다. 2006년 10월 3일 날 13시에 정상 컨트리클럽 박연차 회장 소유 컨트리클럽입니다. 여기서 골프 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제가 그걸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경남을 배경으로 활동한 두 사람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채 총리 후보를 내정한 것이다. 김 후보자의 결함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총리 인준 표결을 추진했다. 공직자에 대한 기준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의혹 수준이었고 그걸 확실하게 입증할 증거가 제출된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낙마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됐다. 결국 쇄신의 상징이 되겠다던 젊은 총리 후보자는 3주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부실한 검증 시스템의 한계이기도 했다.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는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런 분을 총리후보로 지명하셨을까. 결국은 그 40대 총리 세대 교체라 하는 어떤 정략적 판단이 앞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떤 도덕성 문제라든가 능력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를 떠나서 오로지 이런 정략적 판단으로 김태호 총리 후보를 지명을 하셨다면 그건 이건 대통령의 과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도덕성 검증 기준도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1월 지식경제부 2차관에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2006년 종로구 창신동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매입 시점이 뉴타운 지정 1년 전이라는 점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 건물은 월세빵과 영세 공장이 밀집해 있는 이른바 쪽방촌 건물 가운데 하나였다. 이재훈 후보자는 부인이 노후 대비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고위 공직자가 쪽방촌까지 사들여 이익을 보려는 것이 적절한가 비판이 제기됐다. 아 대한민국에 최고 불쌍한 사람들이 살지. 뭐 최고 힘없는 사람들이. 방세가 어? 13만 원, 15만 원 그래요. 그렇지만 노숙 안 하고 살라고 그나마도 집이라도 찾아 들어와고 살고지 바로 마지막 순간이 이거야. 말이 안 되지. 뭐. 세상에 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여고 어? 돈 저기 보려고 투기해가지고 말이 있구나.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위장 취업, 스폰서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17차례 부동산 거래를 통해 10억 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민 후보자는 4차례 위장 전입도 했다. 세 딸의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큰딸의 경우는 제가 목동에서 일산으로 이사 간 다음에 그 학교에서 큰딸이 좀 왕따를 당했습니다. 요즘 말로. 위장 전입을 한 곳은 특목고 진학률이 높아 일산에서도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신 후보자의 자녀가 다녔던 학교. 진학을 앞둔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서 두 배나 많다고 한다.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네, 중학교 좋은 학부모가 되고 싶어서. 자식들이 공부 되게 잘해요. 네. 서울대 고대 같잖아요. 연고대 아니 서울대 뭐 고대 뭐 저기 밀랑도 하고 근데 학교 학군에다 수업이 옮기신 거 아니에요. 물론 법은 어긋나지만 야 뭐 남편 입장에서야 정말 100점짜리 와이프 아니겠냐. 신재민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사전에 내가 청와대 검증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된다. 그 정도는 뭐 통과할 수 있다 하는 이 도덕적 수준 그리고 의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장상 총리 지명자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공직자의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던 잣대였다. 여섯 동안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달랑 옮겨놨습니다. 이것이 네. 위장 전입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인정하시죠? 제가 인정하시죠?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저 살지 않은 거. 예, 살지 않은 살지는 않았는데 주민등록은 가 있었어요. 예. 위장전입입니다. 그거 제가 보고. 제가 조금 자,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 보고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내서 세 번의 위장전입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분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도 같은 하지만 집권당이 된 지금 부동산 문제와 위장 전입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 부인이 굉장히 참 어떻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부인의 억척스러운 살림살이가 이렇게 공경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잘 아셨죠? 집 일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자녀의 이중 국적에 대한 입장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시절에는 낙마 사유로 꼽았다. 아드님은 유학생이 아니라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인이고 예. 예. 그래서 미국인한테 돈을 보낼 때는 한 건당 5,000불, 연 예. 1년에 10,000불이 한도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장상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에 임명된 박재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또다시 한국 국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 뭐 다시 신청한 사실이 있긴 한데요. 네, 네, 네. 실제로 네. 7월인 건가요? 강사 측에서 빨리 지금 원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그 국민들은 국민 정서에는 분명히 반하는 일이다. 진 후보자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된 후에도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적인 분이 이렇게 건강보험 혜택을 별 적이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경위를 좀 듣고 싶은 건데요. 네. 예. 그거는 저희 쪽에 그런 건이 있어요. 몇 건. 좀 그러니까 왜 그냥 외국인이라는 재외국인하고 이제 그 일반 예.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게 재외국인이었잖아요. 네.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두 개를 어차피 이제 가지고 있던 사항이었나 보더라고요. 네. 본인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과정을 다 끝내고 돌아오면 그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 하여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할 아이라는 건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수희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됐다. 참여정부 또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들이댔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다.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들을 고를 수 있는가. 한마디로 거짓말, 경연대, 죄송합니다 하면 다 끝나는 거고.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47명의 공직자가 청문회에 섰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도덕 수준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역대 정부에서 청문회에 선 사람은 국민의 정부 시절 16명, 참여정부 81명, 현 정부 들어 60명이었습니다. 이 중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정원, 경찰청 등 5대 사정기관 수장을 대상으로 하면 국민의 정부 4명, 참여정부 50명, 현 정부 들어 43명이 청문회에 섰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국무총리 후보 4명이 대상자인데 이들 4명에게 4+1 비리 의혹 중 총 11개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는 낙마했습니다. 참여정부 50명과 현 정부 43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4+1 비리 의혹이 개인별로 몇 건이나 제기됐는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재산 문제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는 현 정부 들어서는 31명, 참여정부 당시 16명,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는 현 정부 13명, 참여정부 4명으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병역 기피나 면제 등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는 현 정부 15명, 참여정부 17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탈세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는 현 정부 29명, 참여정부 10명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는 현 정부 8명, 참여정부 2명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별로 몇 건의 의혹이 제기됐는지 분석해봤습니다. 4+1의 5가지 의혹이 모두 제기된 공직자는 현 정부 들어 정운찬, 이현동 2명이었고 참여정부 때는 없었습니다. 4가지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는 현 정부 2명, 참여정부 때는 역시 없었습니다. 4+1의 5가지 비리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공직자는 현 정부 4명, 참여정부 18명이었습니다. 네, 김동인 PD. 정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번에 특히 공직자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이 아주 급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문제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시스템 인사를 표방하며 나름의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88 개각이 실패로 끝난 후 여권에서는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인사 시스템은 청와대 인사기획관실에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면 민정수석실에서 직무 능력 등을 검증해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인사기획관이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기획관실을 신설할 만큼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보완해야 된다고까지는 왔는데 자리만 신설해놓고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공석인 자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인사기획관이 공석인가요? 예. 아, 지금 공석인가요? 지금 뭐 이렇게 인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예. 청와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인사검증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공석으로 운용된 허술한 시스템으로 별도의 매뉴얼도 없이 인사검증을 해온 셈이다. 실제로는 부실한 시스템을 대신해 몇몇 사람들이 인사검증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 남경필 의원은 지난 6월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이 정실 인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 역할이나 책임, 권한을 뛰어넘는 사조직을 만들고 그 사조직이 각 기관마다 포진을 해 있어서 그들이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국민들로부터 신성하게 받은 이 권력과 권위를 그 사조직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사 농단을 통해서 구축된 거고. 약간 별도의 비선 라인이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인사를 많죠.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고 그 초기부터 이런 인사가 전행이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각 조직에 포진하게 되고 또 그분들에서 또 양산되고 점점 두꺼워지고 있겠죠. 두렵습니다. 이번 인사 실패의 큰
요인이라고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준, 그리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 요 세 가지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허술한 인사검증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이 유명한 장관 딸 특채 문제였다. 특채 당시의 채점표다. 외부위원들은 차점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외교통상부 내부위원들은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었다. 그런데 딸 특채 의혹은 2년 전 유명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장영달 의원. 유명한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차관이었던 2006년 딸이 FTA 기획단에 특채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FTA 협상 때 통상 전문가, 아주 숙달된 전문가가 거기에 특채가 돼야 할 분야인데, 그래야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분야인데 어째서 이 장관 딸이 거기에 거의 전문가가 아닌데 특채가 돼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의혹의 핵심이었죠. 특채되기 전 유 장관 딸의 경력은 김재록 씨의 컨설팅 회사에 근무한 것이 고작이었다. 김재록 씨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채용하는 등 고위층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한 의혹을 받았던 김재록 게이트의 주인공이었다. 당시에 김재록 김재록 씨가 운영하는 그 아덴서 코리아에는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명한 장관의 딸과 그리고 그 강봉균 장관의 딸과 그다음에 그 김진표 장관의 아들과 또 진영 장관의 아들 이런 분들이 근무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현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의 아들이나 딸들이 거기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컨설팅을 발주하는 이 정부에서도 눈치를 볼 거고 또 그 컨설팅 결과도 아무래도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노리던 컨설팅 회사에 자녀를 입사시킨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그럼 뭐 그분들은 뭐 빵가게나 뭐 꽃가게만 해야 되나요? 자기도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면 뭐 해외력 같은 것도 많고 뭐 대통령님 아들 뭐 자제분들도 뭐 기업 갈 수 있는 건데 그거 다 특혜로 보는 걸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 일했던 업무가 그 FTA 통상이랑 뭔가 관련이 있어요? 그쪽 저희가 FTA랑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없는. 저희 그런 거 하나도 못하죠. 당시 청문회에서는 특채 의혹이 제기된 딸을 내보낼 의향은 없는지 질문한 의원도 있었다. 네, 어쨌든 현직 외교부 장관의 자제분이 한미 FTA라는 이런 대단히 미묘하고 중요한 공간에 있는 이런 특채가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양하거나 만류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엔 제가 뭐 외교부 장관이 될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없었고 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한 것이고 지금 외교부 자녀들이 외교부에 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다. 채용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미 2008년도 지적을 해줬으니까 국회에서 그러면은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그냥 관행을 그냥 방관한 거죠. 시정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최근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증 결과를 약식 청문을 통해서 이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개선안은 현행 검증 시스템에 비해서 엄격한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공직 후보자들에게 200여 항목의 자기 검증서를 요청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질적 검증을 하며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약식 청문까지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근데 지금의 안 나온 안 같은 경우는 그런 법적인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 시스템이 좀 더 제대로 운영되려면 저는 법제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참여정부 시절 인사검증의 절차와 범위를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 인사검증에 관한 법을 만들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실은 좀 제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해서 좋다라는 그 기준을 아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인사권을 사실은 구속하는 거죠.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검증되지 않은 공직자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을 치러왔다. 당리당략을 떠나 이참에 인사검증의 범위와 절차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동희 PD, 인사검증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 청문회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미국의 청문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인사검증에 관한 법규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라 인사검증은 백악관에서 하고 청문회에서는 정책과 비전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사검증은 청와대에서 하고 국회에서는 정책과 비전을 토론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김동희 PD 수고했습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집권 여당은 인사검증을 성가신 절차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인사검증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맑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인사검증 기준은 곧 우리 사회 곳곳의 도덕성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